사량 안 계신다니까요. 아 모르죠. 한번 나가면 하뭉차다니까요. 어디요? 예, 들어오시면 내가 그렇게 전해드리죠. 아 무슨 전화 이렇게 온디요? 술 주문 접하는 전화는 안 오고 맨 부산을 찾는 전화만 오고 있으니 말이오. 아버님. 어 그래 그래. 이제 아버님 소리가 입에 붙기 시작을 한 것만 봐서 봐. 아니 근데 아버님 퇴근 안 하십니까? 해야지. 같이 나가자고. 또 이 부산을 찾는 전화지 뭐. 여보세요? 예, 맞습니다. 아, 구사장이요? 시방 앉으시네요? 예. 그렇게 전화했습니다. 예. 야, 틀림없다니까, 틀림없어. 어디다 이제 작은 집 차려놨겠어? 아버님도 참, 아, 연세가 몇이신데요? 아, 작은 집을 연세 갖고 차려? 혹시 그 빗독 적어놓은 전화 아닐까요? 아 몰라. 나한테는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으니까. 아니 월급은 제대로 나와요? 어, 이 사람은 시방 내가 째째게 월급 받는 사장인 줄 알아?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. 이 종업원들 월급 제때 주느냐 그 얘기죠. 어 그건 그렇게 하고 있어. 아 그런 형태도 안 되면 문 때려 걸어 닫아야지. 별일 없으시면 나가시죠, 아버님. 그래야 가까이는 박서방 자네가 내 아들이네. 아이고 아버님도 아이고 처남 생각나시면은 괜히 저한테 이러시는 거 누가 모를 줄 알고요. 아휴 나가자고. 야 김구나. 예. 나 간다. 예 조심해서 들어가세요. 어 예. 너 이놈 새끼. 술 돌라먹지 마라. 아유, 지금 들어가세요? 아, 벌써 들어가시게요? 아, 사무실 있어봤자 맨 구사장 찾는 전화만 오대요. 누가 날 찾아요? 들어가 보셔요. 다 적어놨으니까. 자, 들어가겠습니다. 저 이사장. 예? 아니요. 저, 들어가 보세요. 아, 예. 그럼 저 소감 보셔요. 어, 시방 누굴 놀리는 것이 뭐셔, 시방. 먹어, 기나 오빠. 순항 언니도 종말이도 바깥으로 뛰어다니느라 기나 오빠 밥 제대로 못 해주나 보다. 얼굴이 쪽 빠졌어. 음식이라고 다 음식인가? 칼로리 계산해가며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한단 말이지. 성자는 시집 가면 살림 잘하겠구나. 그럼 잘하지. 전공도 살려가며 얼마든지 잘할걸?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만 한다면. 사랑? 누굴 사랑하는데? 아이 몰라. 아 어서 먹어. 만든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다 먹어야 해.